코로나19 때문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나마 한 분 한 분께 응원드립니다. 얼른 극복합시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카바 수중 군사 박물관의 리뷰 3편, 바다에 가라앉은 수송기와 여객기의 리뷰를 함께 즐겨보시죠.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꼽는 군용 수송기를 아세요? C-130 허큘리스라는 이름의 군용 중거리 수송기입니다. 군용 수송기라서 이용이 극히 드문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군 관계자들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수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만간 갈 예정인 남극엔 여객기가 아닌 요 녀석을 탄다고 하네요. 1957년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사에서 첫 개발되어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개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대의 수송 중량 70톤의 무게, 활주로가 아닌 항공모함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수송기라고 합니다. 모든 비행기가 이착륙이 되는 줄 알았는데 쉽지 않나 봐요. 최고의 스펙을 가진 뛰어난 수송기가 수중에 잠들어 있다니 아깝네요. 1918년 조종사의 실수로 바다에 부식착하게 되었다는데 수송기의 조종사는... 아... 영창 가자. 2019년 9월 해외 토픽엔 아카바의 인공어초로 입수시킨 비행기의 뉴스가 실렸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록히드 L1011 트라이스타라는 비행기인데요. 최근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중 환경 보호와 보존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예민한 편인데 요르단은 왜지? 수중 환경을 훼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지극히 감사스러운 생각을 했지만 훼손시킬 수 있는 모든 부착물들을 제거한 후 입수시켰다고 하더군요. 직관한 느낌은 환경 훼손보단 점점 수중 생물들의 쉼터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기웃거리는 정도였어요. 바닷속에서도 이렇게 시야가 넓은데 하늘에서의 시야는 어떨까요? 조종사들의 전용 공간인 칵핏입니다. 와,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젠 하늘에서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바다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은 요르단 아카바의 록히드 L1011 트라이스타를 응원해야 되겠어요. 이제 요르단 아카바에서의 다이빙 일정은 아쉽게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중보다 더 재미있었던 사해 와디룸 페트라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번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